오유란전입니다. 별표 하나짜리. 왜냐면 이게 배비장전 냈던 사람이면 이 작품을 내게 됩니다. 허위의식을 풍자하면서 서로 간의 화해까지 얘기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생이 있고 김생이 있어요. 이 집안 둘이 다 친해. 이 집안 아버지들이 다 우정이 돈독해서 그러면 이 자식들도 좀 우정을 이어받잖아 주로. 근데 이제 얘네 둘이 그래서 친해진 거야. 그래서 과거를 붙었는데 이생보단 김생이 더 잘 돼서 얘가 평안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생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붙은 수준이야. 그래서 김생이 이생한테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좀 더 높은 곳을 이르기 위해서 그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이제 공부에 따로 별당 차려줄게 했는데 처음에 이생이 거절합니다. 됐어 이 새끼야 이랬는데 아유 오라고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MBTI를 따지면 얘는 ISTJ예요. ISTJ의 종특은 뭐냐면 굉장히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충전이 되는 그런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집에서 충전이 된다니. 자 그리고 김생은 뭐냐면 ENFP 정신 나간 새끼예요. 맨날 쳐놀아요. 쳐놀이야. 그래서 김생이 이제 잔치를 벌인 거야. 그래서 이생을 추천한 겁니다. 이생 컴온 공부도요 놀면서 해야 효율이 붙어요. 컴온 해가지고 이생이 아이잖아. 거절을 못해 또. 아 씨발 하면서 가요. 마땅히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갑니다. 가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분위기에서 갑자기 기생이 옆에서 막 이렇게 술 따라주고 이러니까 갑자기 판을 엎은 거야.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있잖아. 오늘의 이 잔치는 실로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당황한 거죠. 왜냐면 아이의 특징은 사회성이 결여돼 있어요. 사실 이런 분위기면 그냥 그 조용히 놀다 가면 되잖아. 굳이 상을 엎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제 꽁 해가지고 가버리는 거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얘 좀 성격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똘띠야. 이건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 집단이에요 얘네. 얘네 무슨 형인 줄 알아? 스파크 형이야. 그래서 오유란이라는 데 거예요. 야 기생 중에 제일 예쁜 애가 누구야? 오유란 딱 될 거야. 자 얘 좀 꼬셔라. 얼마나 기간이면 되겠니? 그냥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하더니 오유란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야? 옷을 갈아입어 흰색으로 뭔가 이제 약간 야시한 느낌으로 이제 빨래를 하러 왜 하필 빨래 턴지 모르겠는데 빨래는 사실 알아요. 왜냐면 빨래를 하면서 약간 좀 옷을 걷어야 돼. 외세적인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물도 좀 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빨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빨래를 좀 이렇게 요염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이생이 완전 마탱이 간 거야. 그래서 모르는 여자를 뒤에서 끌어안아요. 병신 새끼가. 여자 당황한 척하면 오유라니 oh, what's the matter? 그러니까 oh, who are you? 이 지랄하는 거야. 그럼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오유라는 사실은 나는 이렇게 뭐 결혼을 이미 했는데 과부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둘이 맺어져요. 해피하게 좀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작전을 세웁니다. 이 선화당이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작전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생이랑 김생이 같이 선화당에 있는데 편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생 아버지가 위독하시대. 그래서 빨리 가는 거지 그지? 이생은 이렇게 달려가는 거야. 오유란한테 통보도 못하고 달려가겠지?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니까? 근데 중간에 다시 이제 하인이 다시 와가지고 관캐 되셨대요.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버는 거야. 오유란의 무덤을 만드는 거야. 죽은 사람으로 바꾸는 거지 사람을. 기쁜 마음에 오유란을 만나러 가는데 오유란 무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생이라는 씹새끼가 갖고 놀고 버렸다 뭐 이렇게. 이생은 이제 죄책감과 고통스러움에 울고 있었는데 오유란이 딱 나타난 거야. 어? 어떻게 된 거야? 미쳤어? 이러니까 이제 내가 자기가 귀신이 됐다. 이생이 제안을 한 거죠. 나도 같이 죽을래. 오유란이 오케이 알겠어 알라까라 도깔라미 도깔라미 미리 한 다음에 죽여 이제 죽었어요 라고 한 다음에 사람들도 다 세팅해 놓은 거야. 이게 트루먼쇼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보니까 이제 진짜 꺼이꺼이 울고 통곡하고 진짜 죽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같이 다니는 거야. 귀신인 척 하는 거지. 일단 이방네 집에 가서 이방 따기를 막 오유란이 때려요. 때리는데 아이고 이거 귀신이 날 때리네 하면서 무당 부르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럼 이제 이것도 좀 먹고 이것도 먹고 남의 물건 뺏어 먹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벗고 다니세요 뭐하러 그래요 그래서 훌러덩 벗어버리는 거야. 벗고 다니다가 이제 오늘은 평안감사네 음식을 텁시다. 오 걔네 친구인데 아 그냥 털어요. 오케이 알았어 옷은 벗고 가야죠. 오케이 알았어 다 알몸으로 휘적휘적 가는 거야. 엉거주춤하게 먹을 건 말 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평안감사가 담뱃대로 배를 딱 찌르는 거야. 자네 왜 이러고 있나? 자네 왜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거의 극딜 ENFP 맞아요. 완전 개망신 나간 거죠. 그대로 도망갑니다. 다시 올 엄두를 못 내요. 서울에 가서 이제 이를 악물고 뭐하는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장원급제가 돼가지고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이곳에 가요. 뒤졌다 씨발놈 해가지고
암행어사 출동이 그렇게 김생이 난리가 난 거야.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우사 암행어사야. 그때 김생이 마침 다른 기생과 네.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생이랑 닮았대. 그래서 오유람 보고 야 가서 좀 알아봐. 그러니까 이생 맞아요 이러는 거야. 다행이다. 다른 사람에서 좋대. 그러니까 ENFP는 대가리 꽃밭이야. 그러니까 다행이래. 뭐가 다행이야 지금. 자기한테 악감정을 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친구라 다행이다. 친구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고인 드립을 쳐요. 고인은 평안하셨는... 이전 일을 끄집어내. 와 100%예요 얘는. 얘는 어때? 짜증나서 어때?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듣고도 못 본 체한다. 그러니까 ENFP가 또 너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 나 때문 아니야?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ISJ는 또 거기 넘어가요. 어 그렇네. 내가 성공한 건 얘 때문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국 화해를 해요. 그 다음날 오유라는 족치려고 하는 거 아니네. 이 년! 어디 나를 속여서 너 양반을 속이고! 라고 했는데 뭐라고 대답해? 24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산 것을 보고 죽었다고 한 것은 산 사람이 스스로 죽지 않은 것을 판단해. 네 탓이잖아 새끼야 이거야. 사람을 가르켜 귀신이라고 스스로 귀신이 아님을 깨닫지 못해. 너 댕청한 새끼다라는 얘기야. 이거 일을 주장한 사람한테 물어야지. 얘한테 물어야지 왜 나한테 물어. 라고 딱 달변을 하니까 거기에 또 이 새끼 아이스지네. 또 생각하면 또 그러거든. 그러더니 다시 오유란이 더 이뻐 보이고 이러는데 그 뒤에 오유란이랑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둘 간에 이제 친하게 잘 해피하게 잘 이제 오손도손 잘 지냈다라는 그런 어떤 스토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허위의식을 풍자한다는 건 막 상도 다 뒤집어 없잖아. 이건 군자의 도리가 아니오. 이건 인간을 위한 도리가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는 욕망이 없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욕망이 까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뷔장전이랑 되게 비슷한 작품이야. 알겠어요? 이런 것들 잊지 말라고.